네, 오늘은 그 매크로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방송 찍고 나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일한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그 리츠 쪽을 찍었더니 이제 그쪽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매크로 인프라도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 투자를 하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 정도는 요 영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뭐 리츠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AMC라고 하는 그 위탁관리 리츠죠. 그래서 이런 AMC에서 그 리츠를 운영하고요. 이 AMC가 그 리츠를 여러 개 운영해도 됩니다. 이제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자산관리 회사가 이제 운영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리츠면 롯데리츠 운영, 그리고 이제 뭐 미래에셋도 이제 리츠 인가가 나 있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가 운영을 하고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펀드는 지금 이제 그 2006년에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된 펀드죠. 그래서 시작은 2002년도부터 했는데, 상장 2006년부터 이제 해서 그 리츠처럼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펀드가 됐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4.6조 원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프라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 리츠처럼 그 운용사가 이제 운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츠 AMC하고 다르게요.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공모펀드 운용하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자산이나 미래에셋 자산 같은 이제 운용사, 맥쿼리 자산 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다. 상장된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맥쿼리 자산 운용의 이제 운용 능력에 따라 가지고 뭐 수익률, 배당금 이런 게다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자산 운용이 어떤 업력을 가지고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요런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개별적인 이제 인프라를 계속 매입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잘그 리스크 분석을 해서 잘 담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프라 쪽에 오랜 투자 경력과 이제 업력, 이런 게 상당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투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맥쿼리 인프라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모회사가 호주의 맥쿼리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의 대표적인 이제 그 글로벌 인프라 기업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맥쿼리 그 자산 운용 내에서도 실물 자산, 리얼 에셋 쪽을 주로 다루는 그쪽 부서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규모가 글로벌리 이제 한 1,66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이제 한국에 등록된 집합 투자 업자의 펀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탁업 사무관리 회사가 다른 일반적인 이제 펀드처럼 다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인프라 펀드는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요런 이제 공모 펀드 형태로 상장된 형태가 있고요. 이 공모 펀드 형태 말고 개별 인프라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든지 뭐 국내 보험사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펀드가 굉장히 성행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그 투자 자산 중에 크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그 인프라 펀드, 인프라 투자의 이제 그탑 티어를 보면은 뭐 캐나다 연금이라든지 아부다비 투자청, 그리고 한국 국민연금, 뭐 이런 이제 뭐 중국의 그 투자공사도 있고요, CIC. 이러한 이제 그 연기금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 인컴을 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그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인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매크로 인프라 주식을 사시면 뭐에 투자하느냐? 이걸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맥쿼리 인프라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한 17개의 그 사업 시행 법인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는 뭐 지도에서 보시는 바대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철도라든지 유료도로, 항만, 도시가스 이런 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 법인에 투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게 편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인천대교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가 총사업비가 이제 2조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하고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아주 긴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인천대교 주식회사의 64.05%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펀드를 사시면 이 인천대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순위 대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또는 대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인프라에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 인컴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30년 동안의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 인천대교에서부터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주주가 받는 거는 인천대교를 건널 때마다 이제 받는 유료 통행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차한 대당 뭐 6천 원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행료에 기초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수익에서 이제 받는 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 인컴이 통행료 수입이 계속 꾸준히 들여와야 이 예상된 어느 정도의 인컴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뭐이 인천대교의 그 교통량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뭐 작년, 재작년처럼 코로나가 되면 아무래도 공항에 가는 그 숫자가 줄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행료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통행료 수입 보장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업계에서는 미니멀 레버뉴 개런티라고 해서 MR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때이 보장 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은 그 부족분을 국가에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제 그 통행료 수입 보장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80% 그 기준 추정 통행료 수입의 80% 밑으로 돼버리면은 80%까지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달한 이 금액 61억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이제 이그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를 통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이후부터 그 다음 15년은 이 통행료 수입 보장이 없습니다. 이 인천대교에 관해서는요. 근데 이 통행료 수입 보장이 그러면은 안정적인가? 국가에서 이제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게 불가능했던 경우가 한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하철 9호선인데요. 이때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최소 운임 수입 보장을 하다 보니까 뭐 계약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맥쿼리인프라가 가져가는 그 보장 금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다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2013년에 이 최소 수입 보장 계약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최소 수입 보장제가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계약을 파기를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도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 들어가는 자산들도 뭐 정부나 지자체 이렇게 이제 이런 최소 수입 보장이 있지만 100%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이제 자산들이 많이 이제 좀 크레딧 관련된 자산들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 투자하고 리츠 투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수입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통행료 수입이라든지 뭐 MRG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이든 그 배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배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리츠와 이제 비슷한 고배당 상품이 되겠고요. 하지만 리츠에는 있고 인프라에는 없는 거. 리츠는 개별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각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 알파리츠처럼 뭐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몇년 후에 매각을 하면 매각 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데 인프라는 사실은 이 30년 장기 계약 동안 얻어지는 현금 흐름을 받는 거고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30년 후 시점에서는 거의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엑시트 했을 때 30년 후에 엑시트 할때 나오는 그 어떤 매각 차익 같은 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리츠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걸로는 조금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리츠의 어떤 부동산 물건이 가격이 빠지고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시장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 이제 인프라에는 있고 리츠에는 없는 것. 결국은 기관망 인프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예를 들은 뭐 인천대교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통량이 줄 수는 있지만 이 교통량 자체가 재료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그 기관망 인프라는 사용량 자체가 줄 수는 있어도 급격하게 뭐 부동산처럼 뭐 완전히 그 임대 수입이 빵이 될 수는 있잖아요, 리츠는. 근데 이제 인프라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배당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소 수익 보장, 그 MRG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부분에 그 깔아주는 그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투자, 배당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집합 투자업자의 전문성, 그 맥커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맥커리 자산 운용의 이제 그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 그래도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투자하였던 그 업력,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집합 투자 업자에 대한 신뢰를 이해하신다면은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